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최대한 안 움직이고 살을 빼면 안 돼. 최대한 살살 움직여야 해요. 어머 여보 좀 앉아있어. 날 뜨거운데 쓰러지겠네 지랄하고. 아니요. 아, 아우 나 춤추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위험해 죽겠어 아주 그냥. 119 불 아우 근데 연세가 꽤 있으신데요. 진짜 건강하신 거. 다리 안 아프고 어깨 안 아프니까 아까 춤추는 거 보셨죠? 날라가요. 저기서 여기까지 갖고 아는 척하고 가잖아. 여보! 응? 하여튼 저 인간 여자만 보면 작업 들어가느냐고 정신 못 차리네, 아주. 어, 저기, 그 오른쪽에 있는 언니, 우리 언니요, 우리 언니. 자리 해봐. 어, 아이고, 하여튼 남자는 나이가 많건 적건 이쁜 것들 보면 저렇게 환장을 하네. 작년부터 나한테 껄떡대는데 내가 지금 안 주고 있어. 왜냐면 주고 나면 안 올까 싶어갖고 최대한 애를 달고 놓는겨 내가. 어. 하여튼 어? 그런 게 있어 이 새끼야. 뭘 따져 이 씨. 그 나이 먹어갖고 뭘 주는지 모르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 주냐 저 이 씨. 아니 나 멀리서 보니까 상태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저기랑 여기랑 뭐 비슷비슷하네. 정신 잘 챙기고 있어. 언제 내가 들이댈지 몰라. 나는 근데 걸리는 남자마다 이렇게 이마가 넓은 사람들만 걸리나 몰라. 오빠도 멀리서 봐서 그런가 몰라도 힘은 좋게 생겼네. 아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왜냐면 오늘은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멀리서 이것들이 알아듣고 알아들으면 그것들이 까진 거지 나는 잘못이 없네. 왔으니까 나도 노래 한 곡 할까요? 참 사람이 살면서 저는 이제 올해 나이는 많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리에도 욕먹고 그죠? 무대도 욕먹고 왜 그렇게 굴소수에 오르는가 몰라. 아니 남자들이 세 명만 모이면 그렇게 내 얘기를 헌디야. 난 준 적이 없는데 지들 서로끼리 막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막 그렇게. 여기 뒤에 남자 셋이 있거든요. 지들끼리 싸우더라니까 아까 멱살 잡고. 내가 가서 왜 그런가 하고 들이다봤더니 내가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지들끼리 괜히 떠드는 거야. 줄라면 여기 우리 저 선생님을 한번 줘야요.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내 음악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는데. 근데 여기도 답답하네. 줘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야우 지지비도 되게 좋아한다 저쪽에. 여기는 못 알아듣고 웃지도 않는데 제대로 까졌어. 아유. 근데 언니 각설이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야 재밌어 그치? 아이고 오셨어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뭔 재미가 있대. 아니야 괜히 웃기려고 하는 거야. 나 이런 년이야. 돈 주고도 안 만지잖아. 딴 년들은 안 쓰고도 만져갖고 막 신경 가는데 마음 가지고 얘기해요. 어여 떡 드셔. 괜히 목에 걸리지 말고. 없는 거야. 뭐 이런 걸 줘. 아버지 너나 쓰지 그냥. 마음이 안 편해. 오빠, 오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70 뭐 얼마 된대? 아 10살 차이?
근데 어제하고 오늘 의상이 바뀌었네. 어제는 좀 어둡게 입고 오시더니. 잘했어. 오빠 너는 뭐 이런 거 느끼는 거 없어? 하긴 네가 뭔 돈이 있겠냐. 옷만 뻗치래. 그냥 비싼 놈 입고 왔지. 동네 꽃다방 미쓰기만테는 안 먹는 데는 그 커피를 비싼 놈을 사먹이면서 나가는 년한테 돈을 써라 이 시켜. 그 년들은 뭘 안 주지만 나는 뭘 줘도 준다 이 씨. 너 그렇게 말하면 아주 기분 좋냐? 너 오빠가 지금 너 5만 원짜리 꽂으려고 그랬는데. 됐어. 나는요 근데 꼭 잘생긴 남자는 복이 없어. 어제도 한 잔 먹고 나는 우리 오빠 혼자 왔는 줄 껄떡댔더만 옆에 주변에 여자가 바글바글하네. 벌써 사이즈가 틀리잖아 언니. 영업 하부실 어디 코마부실 여자 딸게 생겼는가. 아니요 오빠 뒤지지 마. 자, 아니요 저기 그리고 우리 언니는 살살 웃으시오. 너무 또 웃다가 또 건강 해치면 큰일 나니까. 어저께 어떤 언니가 울다가 그냥 눈구녕 오줌 싸고 가셨지. 그냥 헌소리인데. 그러면 오빠 내가 줄 건 아니 잠깐 빼봐봐. 여기다 넣어줘. 오빠는 특별하게. 여기다가 보면은 오늘 저녁에 문제가 생겨. 나는 진짜 오빠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미안해요 내가. 나는 누구를 아이고 나도 쑥스러워. 이따 끝나고 저 뒤로 와. 뒤로 이제 소리도 이상하게 됐네. 저 뒤로 오래니까 뭔 이상한 소리로. 오빠 막걸리 한 잔 했구나. 아이 그래요. 아니 그리고 사람이요 나를 이렇게 보면은 안 하던 말도 막 내가 헌 걸로 듣나 봐. 내가 아무리 생긴 게 이렇게 니슈가리 씨바빠까지 생겼어도 어떻게 저런 오빠한테 욕을 하겠어요. 이따가 뒤로 오래니까 나보고 뭐 어나 이러잖아. 아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오늘 날이 덥긴 덥네. 그죠? 아니, 어제는 그늘지고 바람 불어갖고 여기가 시원했거든. 근데 오늘은 겁나 덥네. 아유 여기는 맨 여자들이고 저기는 그래도 고로 섞여 앉았네 오늘. 좋냐? 아니 이거 봐 숨이 넘어가네. 좋아? 아니 웃어도 좀 뻘뻘대고 웃어야 되는데 왜 그 숨 넘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솔직히 내 자랑 같지만 뭐 여자가 이 정도는 돼야요. 뭐 얼굴 돼지 노래 돼지 몸매 돼지. 아이 꺼내지 마라 오라버니. 그냥 그 돈으로 막걸리는 한 잔 사드시지. 미안해서 못 바꿨어 내가. 혹시 그거 나 주려고 꺼내는 응? 많아서 그렇지. 꺼낸 김에 그냥 뭘 또 그걸 또 챙겨 놓으려고 그래. 여기다 놔두. 어머. 아유, 오빠 진짜 양심도 없다. 어? 오빠 진짜 양심도 없어. 아니 뭘 자꾸 넣어주고 그래. 넣어줘. 그래놓고 딴 놈으로 바꿔가려고 지금. 참나 이 아버지 진짜 머리 좋다. 아니 2만원 눈 우리 오빠한테 이거로 손을 안 대는데 저 아버지가 3천원은 여기다 놓고 5천원은 여기다 놓으면서 오빠가 준 돈하고 바꿔가려고 머리 써. 아버지 진짜 8천원어치 진짜 어디 가면 이렇게 못 만지는데 오늘 진짜 저녁에 뭘 만졌어? 어? 안 만졌어? 나는 느낌이 왔는데? 넣었어 그냥? 어우씨 만지긴 만지는데 쪼물딱거리진 않았죠. 노래 하나 더 할까 여보? 어디? 아이 괜찮아. 아니요 아유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살 만큼 살아. 아이 괜찮아. 누가 오래 했는데 자꾸. 야 오늘 양말 한 짝 안 신고 온 게 되게 잘 맥힌다. 누가 준다고? 누가? 아니요 아이고 참 사람도 봐가면서 얘기지. 어? 아니 언니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내
많죠. 나도 사랑해요. 많이 많죠, 많이 많죠. 어차피 남자들은 만지지도 않는 거 누가 만져줘도 만져줘야지. 어? 아버지 뽀찌요 이거. 뽀찌. 아니 춤추다가 이따가 식혜 한 잔 사 먹어. 아 뽀찌니까. 아니 내가 싫어? 아유, 어? 아 괜찮아요. 저탱이가 커갖고 안 내려가서 다행이요 내가. 줘야 돼. 아는 사람은 아는데 혹시 왜 그렇게 들고 오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딱 차갖고 뒤지요. 진짜. 아 참. 아니 나는 진짜. 아니 진짜요. 여자가 살아도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지. 나도 결혼 몇 번 했지. 나도 몇 번 했는데 만나는 놈마다 얼굴 잘생기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으면 성질이 들었고 술 처먹어서 막 조폐기나 하고. 진짜 저런 남자 만나갖고 한번 살아. 나 또 여기 능곡 살거든요 집이. 아버지 우리 집 주소 가르쳐줄게. 아니 아버지라고 하면 또 거리가. 오빠 우리 집 주소 가르쳐줄게. 언니 일찍 주무시는 날 한번 오실래요? 나 요즘에 문 열어놓고 사는데 우리 집은 그 흔한 도둑새끼도 안 와. 소문 안 나봐. 저 304호에는 아니 나는 진짜 저희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 가면은 그 동네 분들한테 내가 어느 여관에서 몇 호에 잡니다라고 얘기해. 문 열... 야 열흘 동안 한 명도 안 온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막 아버지도 봤다. 내가 서비스라고 주는데도 안 만지잖아. 야, 나는 남자들이 제일 불쌍한 놈들이 누구냐면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여자 성추행해갖고 징역하는 애들 제일로 불쌍해요. 혹시 주변에 성추행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내한테 보내. 나는 돈 줘서 보내지 걔네들 막 신고 안 한다. 나는 진짜. 아니 생각해봐. 있는 거 뻔히 알고 덤비는데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뻔히 아는데. 아니 아 숨 넘어간다 전이. 아이고 하여튼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혹시 주변에 그런 남자 뭐 나 그런 사람이라 하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 없어. 한번 알아봐. 혹시 있을 수도 있어. 아이고 죽었네. 그리고 내가 안 그랬어. 아 나 못 살겠네. 저 그 선생님 불쌍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폼나게 살. 아유 씨. 하나 주고 와야지 안 되겠네. 돈 싫어한 사람은 없어 진짜. 선생님 폼나게 살 거야 베일 얻고 있죠? 그거 여자길 해주세요. 나는 그지가 준다고 내 거 받는 사람 처음 봤네 또. 언니 만약에 안 줬어 봐라. 그지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유 또 저 사람 줬는데 저 인간 안 주면 또 삐지. 우리 음향 보는 선생님들 하나 줘야지. 딴 데 가면 됐다고 막 안 받기도 하는데 커피나 사 먹으시오. 시기가 술 그리는 거 내가 준다고 했는데. 어? 아 나 얘는 모르는 애야. 아니 그리고 보기에도 나보다 더 있어 보이잖아. 아버지 공연은 내가 했는데 이놈 저놈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사요. 나 이 돈 갖고 이제 오늘 능곡역 가갖고 남자 하나 꼬셔갖고 잡아드리려고. 아니 2,000원만 더 벌면 하나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물 하나 남은 거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거? 한 모금만 줘 물만. 내 마누라 시원한 물. 먹지 말고 좀 신경 좀 써라 마누라는. 아줌마 내 마누라 시원한 물. 마누라 시원한 물. 오빠 떡 좀, 아니 물 좀 마셔. 못 먹었어. 괜찮겠어?
떠먹는데 자꾸 나보고 웃는 건 좋은데 괜히 먹다가 목에 걸리면. 아니 막말로 각설이 구경하다가 턱이 목에 걸려갖고 뒤졌다고 소문 나면 내년부터 이거 행사하고 싶어 못하지. 너미 서방이지만 나라도 신경 쓰는 거여. 오빠 너 진짜 내가 오빠 네 목숨 살린 거야 알았지? 내가 어디 산다고? 능고 304호 야 눈 열어놓고 잔다 네. 어떻게 시동은 걸리는가 모르겠네. 시동은 저 아버지 더 잘 걸리게 생겼어. 피부 봐봐. 아이고 좋다. 많이 웃으셨지? 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언니 요즘에 뭐 진짜 되는 일 없다고 막 우울해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우리 고향 문화원에서 뭔 행사한다면 내가 꼭 와. 그러니까 일리 막 내 어? 아니 안 먹어. 왜냐면 나 그거 먹으면 사람 존나게 패. 술 먹으면 나 술 끊었어 그래갖고. 하여튼 최고로 무서운 게 엄마 치매도 무섭지만 우울증이 제일로 무섭디야. 그러니까 아프지만 말어. 아이고 이제 조용히 됐네 이 새끼가 아주. 하여튼 얘 돌보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한번 한다고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하는 거이시. 몇 시야라고요? 12시 10분에? 하긴 너무 일찍 하면 남자들도 아랫돌이 시동 걸리는데 지장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게 하라네. 하려면 또 해야지. 하여튼 가시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아주 우리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요. 딴 동네 가면 이런 거 안 해요. 서울 봐봐. 그렇게 잘 사는 데도 이런 거 안 해. 하면 난리나 그 동네는. 자 건강들 하시고요. 지금까지 홍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